뿌리와 무각의 미망 홀리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바다선장 이벤트를 통해서 바다선장 로드마니 연구 획득이 가능한데요. 저는 오늘 이 컨텐츠를 위해서 45개를 모아서 연구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 수련비법서 11개를 바다선장 로드마니 15일치로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교환해서 사용하면은 진짜 뻥안치고 무과금 유튜버 최초로 바다선장 로드마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얻어서 바로 한번 즉시 사용 눌러주고 일단 능력치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일단 웃는 거 너무 얄밉고 바다선장 로드마니 랭킹전 1위 씨의 RP 플러스 20, 루찌 플러스 20은 로드마니 기본 능력치고 부스터 시간 플러스 1.2랑 자동 게이지 속도 플러스 5%가 붙어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 바다선장 로드마니가 얼마나 좋은지 무과금 최초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전 바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로드마니는 랭킹전 1등을 해야 그 RP랑 루치 플러스 20% 보너스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을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초반에 꺾어주고. 야, 근데 약간 무슨 강신 느낌 나기도 하고 캐릭터가. 오우야, 진짜. 야야, 교통사고 실화냐? 오우야, 몸싸움이 너무 치열해. 자, 이거 승부 두 번 다 먹어주고 충부를 좀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계속 꺾어주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역방향을 한 번 더 채워주고. 오케이, 돌아주고 여기서 역방향 한 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케이. 야, 근데 뒤에 지금 아우, 오우야, 나 잠, 야, 아우, 몸싸움 왜 이렇게 거는 거야. 나 지금 바다 선장인데 얘들아, 선장한테 선장 뭐야, 선장 말 안 듣니 얘들아? 야, 말이 꼬이네. 오케이, 찔러 찔러 찔러. 오케이, 나이스. 2등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몰라, 지금 몸싸움 너무 치열해가지고. 자, 여기서 잘 가야된다. 오케이, 내가 부스터 좀 더 빨리 쓴건가? 아니, 아니, 저 사람이 드래프트 먹으려고 일부러 저렇게 했나? 일단 잘 탔고, 부스터 잘 탔고, 이대로 1등만 딱 찍어주면은 RG랑 루찌, 아, RG랑 루찌는 뭐냐, RP랑 루찌 플러스 포인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려보자. 오케이, 게이지 아주 좋았고 부스터 두 개까지 해서 딱 하단 내려왔을 때 써주면은 약방향 먹어지고. 야, 집중하면 이제 잘하면은, 아니다, 야, 빠짝 따라오고 있구나. 오케이. 아, 빡세다. 자, 약방향 하나 먹어주고 여기서도 하나 채워주고 부스터 지금 두 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두 개니까 일단 그냥 올라가주고. 야, 큰일 났다. 아, 잠시만, 아우, 실수해가지고 지금. 아, 바로 부스터 하나 채워주면서 여기는 그대로 일단 뒤에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부스터 아껴주면서 부스터 두 개로 만들어줍니다. 하고 여기서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아, 조금 서툴긴 했는데 괜찮아. 아직 두 개 유지됐고요. 아, 이제 마지막 구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진짜로. 자, 여기 잘 가자. 뒤에 드래프트 터지면 안 되는데, 애들. 그래서 살짝 꺾어서 올라가지고. 오케이. 야, 너무 크게 돌긴 했는데 뒤에 빡 쫓아온다. 어우, 무서워. 오, 야, 잠시만. 아, 야, 큰일 났다. 사고 실화냐? 와, 잠시만. 야, 당황했어, 나 지금. 아, 야, 그렇게 잘 가다가 마지막에 사고 실화냐, 진짜로? 아, 진짜 아깝다. 아, 캐릭터 1위 보너스 받을 수 있었는데. 야, 그 신기록 뭐야? 오, 이거 바다선장 로드마니 뭐야, 플러스 효과 때문인지 신기록이 나온 건가? 오, 일단 능력치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1형으로 세웠던 기록을 신기록으로 세웠죠? 야, 시작하자마자 한 명 탈주했고 이 맵이 어려워서 그런지 로딩 중에 탈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이번에는 꼭 1등 보너스 먹어버리고 말겠어. 자, 일단 바꿔주고. 어야, 몸싸움 조심. 어우, 와야, 아, 여기서 한 번 더 드립 넣었어야 되는데 몸싸움 무서워가지고 지금 초반에 살짝 긴장돼가지고. 오케이. 야, 부스터 안 채워졌냐, 이거?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자, 여기서 딱 잡지. 그리고 드립. 아우, 야, 뭔가 부드럽진 않았는데 그래도 1등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오케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부스터 채워주면서.
아, 여기서 부스 날리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살짝 아껴뒀다가 치고 나갑시다, 이렇게. 오른쪽 붙어서 두 번 꺾어주고. 오케이, 여기서도 바로 이런 식으로 지름길. 어, 오, 야, 나 여기서 떨어진 줄 알았잖아. 오, 집중, 집중, 집중. 오케이, 이게 방송하면서 말하면서 하다 보면은 카트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막, 뭐야, 카트 할 때 뭐, 아, 카트 영상 올리면은 막 못한다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말하면서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 집중해야 그나마 좀 제 실력을 좀 발휘할 수가 있는데, 말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우, 이거 봐, 이거 봐. 그 와중에 두 명 탈주했고. 아우, 야, 이게 지금 엄청 못 달리는 거야. 근데도 지금 차이가 뒤에 많이 벌어졌죠, 뒤에? 오케이. 자, 이거는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집중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부스터 채워주고. 어, 한 번 더. 오케이. 더. 오케이. 더 깊게 넣어야 안 부딪히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아, 부스터 없긴 한데.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재밌게 타주고. 또 지름 발판 밟아주고. 또 이렇게 꺾어주고. 오케이. 이거 봐. 집중하면은. 아야, 박았다. 집중하면은 이 정도는 돌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좀 많이 못하긴 했는데. 어, 그래도 후반에 말 좀 줄이고 집중해서 했더니 신기록까지 좋고. 야, 이거 설마 올리타냐? 어, 어, 들어온나? 저분? 올리타야, 올리타? 올리타면은 1점 더 받거든요, 랭킹전 점수? 과연, 아, 들어오셨네. 아, 까비. 이거 완전 거의 못 들어오실 뻔 했는데, 한 1초 정도 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까비.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등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맵에서 저번에 사랑이랑 이어 달리겠다가, 제가 실수가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뭐, 못한다고 악플 좀 막 달리던데, 자, 오늘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스터 채워주고, 초반에 상황 안 나게 조심해주고, 이렇게 인코스 타주고, 여기도 부스터 한번 더 써주면서, 오, 사고 안 나게 조심. 여기서 꺾어 내려가지고 더블 드립. 야, 근데 저 1등분 잘하시는데? 치고 올라가고 계시는데 일단 가봐야지. 네, 더 넣어주고. 오, 오케이, 오케이.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사고 안 나게 갈라다가 크게 담궈질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살았고. 야, 착지를 안 먹었다. 그러면 속도 좀 주는데. 자, 이제는 제가 1등으로 치고 올라왔으니까 저만의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오케이. 아, 이거 두 개를 못 채웠네. 야, 근데 뒤에 바짝 따라온다. 오케이, 채워주고. 오케이, 붙어 넣어주고. 아, 이거 살짝 그렇지. 어? 아우, 야, 속도 줄어가지고 실수했다. 아, 잠시만.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이 구간에서 따라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 야, 밀어주셨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가시고. 오케이. 야, 저분 잘 타시네. 네. 아, 이거 이러면 1등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사람이 여기서 실수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 이거 봐. 이렇게 실수 한번 하면은 챌린저 구간에서는 바로 등수 쭉쭉 밀려난다니까? 어, 야, 근데 신기록이네. 야, 이게 해적 로드마니가 1형보다 좋나봐요, 여러분들. 1형 끼고 안 나오던 기록들이 지금 해적 로드마니 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은 꼭 1등 해서 보너스 얼마나 얻는지 확인해보려고 했으나 맵이 사빈공이네. 아, 이거. 빡집중, 빡집중 갑니다. 말 거의 안 하고 나, 진짜. 오케이. 나 밀어주고 있고, 애들이. 오케이. 부스터 일단 아껴. 오케이. 야, 나 왜 이래, 왜 이래. 집중.
집중 집중. 이제 라인 잡자 다시. 라인 잡고.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야 비켜라. 비켜. 더블 드립으로 앞질러 가지고. 오케이. 한 번 더. 잡고. 아 빨리 꺾었어야 되는데 못 꺾었다. 이거 잘하는 사람도 보니까 여기서 한 번에 그냥 통과하던데 나는 그것까진 안 되겠고 아직 운 좋으면 되던데. 승부 승부. 오케이. 체력 나쁘지 않았고. 아 살짝 말렸는데. 부터 두 개까지 그냥 채우고 다시 따라가자. 살짝 말리긴 했는데 괜찮아. 집중하면은 할 수 있는 수준. 부터 왜 안 쳐? 살짝 방해 쓰고. 오케이. 살짝 방해 좋았죠? 역전 방 나왔고. 더블 드립에 그러면 가자. 와 이거 부스터 못 채웠어? 오케이. 위에서 가보자.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이거는 거의 라인을 완벽하게 파고 있어야 갈 수 있는 수준이긴 하던데 저는 방금 약간 운 더해서 통과했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다시 1등 가져왔다. 아 이번 판 라인 관리 살짝 안돼가지고 좀 빡세긴 했는데 그래도 1등 다시 가져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신기록이 아니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바다선장 로드만이 무과금 최초로 얻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아 여러분들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계속. 이 효과가 랭킹전 단독 1위 시에 RP랑 루티 플러스 20%라서 랭킹전에서 그냥 나 혼자 1등 해야 돼요. 나머지 다 리타이어 시켜야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다들 잘하는 이 챌린저 레전드 구간에서는 이 효과 거의 못 본다고 봐야죠. 그래서 없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캐릭터 자체는 까만 캐릭터라서 나름 귀여우니까 그냥 얻게 되시면은 조금 사용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